테스트 겸 인사해볼게요. 파주 강원 선생님 서울 외출 나와 계시고요. 예, 잠시 탈옥했습니다. 이제 파주가 이제 고정이군요. 아까 잡으러 오셨던데. 아까 근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지키는 사람 뭐라고 해죠? 감방에서? 간수요? 예, 간수님이 쫓아오신 것 같은데. 저 일책에 있습니다. 아, 예, 지산 박정혁 선생님 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죽돌 김창규 부편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파주에서 상습적으로 탈옥도 하시고 강호 선생님. 아, 뭐 그 제7 포로수용소면 아, 그 네. 오래된 그 한류 영화인데요. 네. 유명한 대사로 옵니다. 네. 포로의 의무는 탈옥이다. 아니 근데 거의 이렇게 미화가 가능하구나. 네. 아니 근데 집무실에 계시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지금 제보가 들어와 있어요. 아니 왜냐면 이제 합법적인 시간들이 있잖아요. 아, 점심 먹으라는 시간. 네. 오래오면 또 파주 출판단지를 들어왔으니까. 옛날에 저 파주 해리에서 한 5년 살았고. 네, 너무 친분이 많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또 워낙 또 이제 그 식당이 거리가 좀 멀어. 한번 나가면 이제 가는데 한 시간 이제 먹고 또 들어오고 또 한 시간. 그러니까 네. 한 두 끼 먹으니까 하루가 그냥 그냥 가네. 네.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거죠. 밥은 먹어야 되잖아. 밥은. 네. 아무리 그 저기 포로 수용소라도 밥은 줍니다. 네. 그래서 심화반은 언제 나올까요 선생님? 아, 예, 곧 나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로맨틱하고 자상하시고 댄디하시고. 아니, 그 무슨 갑자기 뭔가 이게 설명 뭐야 지금 뭐 얘기야 지금. 여기는 파주 강원 선생님. 이제 지산 선생님은 로맨틱하고 자상하고 댄디한. 아니, 뭐 그 누가 뭐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진짜 요즘에 막 더운데 일하느라 엄청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문자가 오셨는데 아 선생님 기프트콘이 뭔지는 아세요? 혹시 강호 선생님 아시나요? 모르시죠? 아이스크림 기프트콘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또 사랑하는 그 막 31가지 막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 집 있죠. 야 그거 줬다고 이렇게 뭐 로맨틱하고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선생님 너 이따가 나한테 너무 고기 받고 실은 고기 사줬더니 아니 선생님 이게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이게 문자로 더운데 뭐 드시고 하세요 이렇게 네. 하면서 기프트콘 하면 진짜 로맨틱하잖아요. 거기다 물어 가자. 아니 그 타이밍이 참 절묘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래서 문자가 오셨는데 되는 일이 없어. 맞아요. 우리 저 집안에 있는 그 저 호랑이 같은 네. 와이프한테 네. 더우니까 이거 먹으라고 이제 그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뭐 아글아글 쓰는 거예요. 어? 뭐, 나는 이거 안 먹는데 왜 이런 걸 보내냐. 아 달다고요. 악을 쓰실 것까지야. 네? 악을 쓰실 것까지. 아니 근데 와이프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라서 뭐 자기한테 좀만 마음에 안 들면 아글아글 써요. 그래서 먹지 마 그러면 안 먹으면 될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 타이밍에 이제 딱 그 일 때문에 이제 그게 온 거예요. 그래서. 좀 드시죠. 그러면 제가 네. 참 요거 잠깐만 여기서 지금 로맨틱하시고 자상하시고 댄디였는데요. 일단 로맨틱을 빼죠. 네. 로맨틱을 빼고 어쨌든 잘 드셨죠. 네, 아, 네. 네, 잘, 네.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저희 또 녹음 들어오기 전에 처음에 오셨던 찌개와 국사이님 네. 그 이 더운 날씨에 여기까지 막 바리바리 싸들고 오셔가지고 정말 잘 먹었습니다. 한교에서 가지고 오셨다고. 네. 제가 그 걸신 아주 한 2년 전에 걸신이라 불렀다고 해서 소개한 아이스크림 집이 있어요. 쌀로 만든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데 네. 아, 그 비싼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 먼 것까지 한 바켓을 엑스라지 사이즈로 강원 선생님을 염두하시고 엑스라지 사이즈로 사오셨더라고요. 네. 참고로 저희는 다 먹고 들어왔습니다. 네. 네. 맛있게 잘 먹었어요. 뭔가 쫀득쫀득하고 네. 맛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막 그렇게 그 모찌 같은데 케이스에 막 이상한 서양 아저씨 그려져 있는 프랑스 막 이름 적혀 있는 것도 사오셨더라고요. 네. 대복빵? 아, 대복떡? 뭐라고 하시는데 진짜 꿀맛입니다. 너무 잘 먹었고요. 참 딴지에서는 강원 선생님한테 아무것도 해드리는 게 없는데 청자분들은 항상 이렇게 싸우시는 걸 보면은 네. 참 다행이다라는 기분이 듭니다. 다행이다. 우리가 못하는 걸 저분들이 해주시는구나. 이런 기분이 듭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리고 그 죽돌 부편장님은 저번 주에 부편장 우리 하러 왔는데 너 지난주에 짤짓뿐한 거 알지?
아 이게 참 너 부편집장 우리 네. 잘했어? 예, 그 이게 아무래도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에 영향을 미치는 항상 메인을 선정하다 보니까 네. 누가 영향을 입는데? 아 이렇게 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나 다 저희 이제 메인을 보고 이제 논조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이렇게 니들이 한 거는 절대 안 쓰지. 그 엄청난 사명감에 짓눌려서 시기가 엄중해요. 저번은 야, 지난주에 우리 애 팔아 놨던 친구 있잖아. 예. 딩굴주스님. 아, 딩굴주스 네. 괜찮더라. 아, 예. 말도 잘하고. 예. 아, 왜 그런 눈빛을 보내세요? 아, 편집할 때도 되게 그 청아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참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예. 예. 뭐 어쨌건 여기까지 오프닝으로 하고요. 컴백 라이브 벙커원 첫 번째 아티스트 권나무 사랑은 도망칠 때 자연스럽게란 말은 하지만 8월 20일 오후 7시 충정로 벙커원 예매는 벙커원 홈페이지에서 높은 곳에서 흐르지 라디오 철공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철공소에서 절친이랑 다투셨다는 분. 아, 병정 갈등으로. 네네. 후기도 남기시고 그리고 이제 그분 사연에 이제 댓글들에 사람들이 엄청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네. 그 토론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게 너무너무 부럽다. 그랬더니 이 친구와 어떻게 학습을 하시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아, 그 막 또 그 글 보고 또 사람들 부러워하고 막. 그래서 저희 클럽 게시판에서 뭐 그런 네.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창규도 막 클럽 게시판을 보거든요. 네. 보면서 네. 많이 배우더라고요. 네. 저 친구도. 네. 배워도 머릿속에 남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 그거 보면 네가 머리가 나쁜 거 우와?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마요. 저희 부모님 욕하는 거 같아. 이 게시판에서 저희가 참 시스템을 들어오기 힘들게 만들어놔서 네. 참 죄송스럽지만 네. 그 난간을 뛰어넘고 들어오면 참 놀라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 안에서 이제 결속력을 다지는 네. 그렇게 해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 네. 게시판이 원래 그런 용도라 네. 오셔서 말씀하시고 이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 반응 저도 이제 강원자파 명리하면서 별로 하는 일은 없지만 네. 주위 반응을 보면은 오 얼마 전에 이제 종편에 있는 제 친구 그 친구도 네. 기자인데 만났는데 이 방송을 계속 챙겨 듣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되게 반갑기도 하고 네, 네. 또 저번에 왜 을묘일주 여성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분이 또 친구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공정한 경쟁을 하자고 누가 빨리 결혼을 하나. 그러면서 또 이제 자기 페이스북에 이제 저번에 이제 말씀하신 네. 소개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적으시면서 올 사람은 오라 이렇게 네. 하니까 네. 또 저희 필진분들이 막 그걸 공유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보시고 오, 이 방송의 힘이 대단하다는 걸 느끼고 네. 있습니다. 네. 아, 네.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겠다고 그 이제 여자분 아 그 닉네임 뭐였죠? 을묘일주의 시가 시가 무인신으로 알고 있었는데 김효시라고 잘못 아 김효시인데 무인시로 잘못 알려졌다 아, 이런 네. 분이셨거든요. 네, 클럽 게시판에 네. 다시 글을 남겨주셨거든요. C스타 83님 맞으시죠? 이 시가 바뀌셨더라고요. 근데 뭐 그냥 어느 정도 어쨌든 무인시나 김효시나 크게 그 안에 관은 어차피 안 들어가 있는 거고. 어 슬프다. 단지 근데 무인시보다는 을묘 일주시니까 김효시가 더 좋죠. 아, 네. 뭐 부단히 열심히 노력하시겠다고 네. 아마 창규보다 먼저 가실 것 같습니다. 네. 뭐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아,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철공소 사연 들어갈 건데요. 닉네임이 작은 빗자루님이시고요. 제목이 건강한 조직을 위한 나의 처신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74년 3월 14일 새벽 1시 생이시고요. 갑인년 정묘월 갑인일 갑자시 갑이 계속 나오네요. 뭐 계속 오늘은 그냥 막 신강 목화가 막. 근데 저희가 극신력 특집한 이후로 극신강들이 또 이렇게 막 좀 많이 남겨주신 것 같아요. 뭐 거의 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강원 선생님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명리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책도 보고 벙커의 명리학 강의도 인터넷으로 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이 있지만 명리를 통해 삶의 방향을 좀 더 지혜롭게 결정하며 생활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5명 정도의 인원이 함께 일하는 작은 조직에서 12년 일하면서 결혼하고 새 아이의 아빠도 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어려움 등을 잘 조정하고 내가 맡은 일들을 열심히 잘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의 마찰과 그로 인한 다툼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 일들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일이 점점 힘에 부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은 급여이고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이어서 오래 근속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 벌써 근무 연수로는 세 번째로 오래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길이 된다는 신념으로 십수년을 함께한 몇몇 고참 동지들과의 관계는 매우 좋은 편인데 조직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를 둘러싼 주변의 시선들이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활동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중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고참들의 책임론이 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었으니 고참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수긍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시대에 상관없이 우리 조직이 가지고 가야 하는 가치에 대한 신참 및 주변의 시선들의 낮은 이해도가 저를 답답하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확고한 자기 확신과 오랜 경험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자신 있는 말발로 어르고 달래가며 끌고 왔는데 이젠 한계에 다다른 느낌입니다. 오랜 동지 몇몇과는 우리가 손잡고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자조적인 이야기를 안주삼아 나누기도 하지만 아직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제 30대 시절 전부와 지금을 바치고 있는 이곳에서 조직의 장자리에 올라 좀 더 나의 생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내 지금의 바람인데 그러기엔 가족과의 시간, 내 가치와 현실과의 타협 등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많고 그렇게 한다 해도 내가 원하는 모습의 조직을 만들 수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제가 저의 사주를 보고 다른 사람들의 사주도 구경하면서 스스로의 사주가 참 특이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극신강에 목이 6개, 비견 4개, 겁재 하나, 합과 충도 없고 무언가 한쪽으로 무척 기울어 있어 균형감을 볼 수 없는 사주인 것 같아 아쉽기도 하지만 꽤나 힘있어 보여 무척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이런 제가 조직의 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소소하지만 행복한 가정의 삶을 누리기 위해 욕망을 버리는 것 중 어떤 것이 조직과 가정에 더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추신으로 강연을 많이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리를 통한 조직 내 관계 개선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가능하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각자 명리를 공부하여 스스로의 성향을 알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면 좋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저의 마음 같진 않아 선생님께 여쭤봅니다. 라고 하셨어요. 예. 야, 참 어려운 질문인데 네. 우리 그 이 자파명리 이 라디오에서는 좀 꼭 다뤄져야 되는 네, 내용 네.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사족부터 대답을 하면 네. 야, 뭐 저 강의는 좀 많이 다니고 있는 편입니다만 네. 참 이 이제 이 최근에도 이런 그 우리 야금 빗자루님이 봉창한 문제 같은 건가 조금 비슷한 그런 강연을 전했어요. 참 세상이 참 재밌을 때 국가 인권위에서도 이 명리가 요청하고 또 이렇게 저기 경기도 뭐 지역의 교감 선생님들 네. 네, 그 모임 그래서 이제 요청해가지고 그게 이제 교감 선생님들은 또 특히 이렇게 참 중간 관리자로서 참 힘든 그쵸. 예, 그것도 있고 또 권력자이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또 이제 뭐 학부모하고의 문제 뭐 또 교사들 간의 갈등 문제 이건 이제 사실 다 교감이 처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교장은 가오만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근데 뭐 사실 뭐 한 번 강의를 가가지고 그쵸. 뭐 그런 데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그 작은 빗자루님 같은 경우는 25명이면 이제 작은 조직인데 네. 작다면 작고 사실은 복잡하다면 굉장히 복잡한 조직. 네. 뭔가 딴질보랑 되게 규모랑 돈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딴질보 아니야 딴질보. 내가 적었나? 약간 의심했는데 이런 명식이 없어요 저희 회사는. 네. 난 약간 봐서는 이제 그냥 일반 기업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네. 동지 뭐 이렇게 이런 거 넣은 거 보니까. 네. 네. 좀 뭔가 딴짓스럽거나 아니면 이제 좀 약간 좀 진보적인 어떤 그런 단체가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NGO거나 뭐 이런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 실제로 그 뭐 지금 뭐 대기업에서도요 지금 제일 크게 지금 그 고민하고 투자하는 게 내부 이제 심리치료 문제. 이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네. 이게 멘탈을 케어가 안 돼가지고 이제 뭐 그만두는 사람이 막 생기면 그 사람은 그냥 직장을 잃는 것으로 끝나지만 또 끝나는 게 아니고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그만큼 투자한 인력을 또 상실하는 거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뭐 LG 같은 그룹에서도 뭐 사내에 그러는 이제 옛날에는 다 그 쉬쉬했잖아. 혹시나 막 정신과 상담 받으면 뭐 사람들 어떻게 이래서 더 문제가 커졌다고 보고 아예 회사 내에 이런 갈등을 심리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지금 막 만들고 많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어떤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주로 회사를 그만두는 첫 번째 이유가 일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사람이 힘들어서 가 사실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일이 힘든 거야 뭐 보람만 있으면 이 사람이 힘든 거는 참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또 힘들었으면 일 못 견디게 되고요. 일을 또 못 견뎌야 되죠. 뭐 월급쟁이 생활을 단 한 달도 안 해본 주로서는 알 수 없는 경험입니다만은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 해요. 선생님 그러면 너무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되게 재수가 없습니다. 단독자로서 설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가지고 있었단 말이잖아요. 조직에 있지 않아. 그걸 올리면 그냥 좀 치고 넘으면 되지. 그게 얼마나 월급쟁이들한테는 얼마나 재수 없는 말입니까. 그만한 능력으로 혼자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예. 그런가? 뭐 어쨌든. 가서 월급 받아보고 싶은데. 선생님 할 거 못 돼요. 우리가 선배인가 이 면에서는. 그렇지 그렇지. 예, 그래서 사실 그런 결국 이제 사람 문제인데 모든 것이 뭐 하여튼 저도 하여튼 계속 그런 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명리학을 어떤 이제 이 조직 내에 어떤 어떤 좀 더 좀 차원 높은 어떤 소통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하는 고민은 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이제 가족은 이제 사실은 그냥 전체의 그 상담이 가능하니까. 네. 뭐 요즘 뭐 가족 많아봐야 뭐 5명이니까. 참 인간관계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 전 출신을 보고 저희부터 편집부부터 상담을 드리고 싶어요. 아, 편집부도 이런 문제가 비싸, 참겨. 그러니까 강원 선생님한테 이 말 들으니까 편집부도 막 선생님이나 두 분께서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기질이 있고 어떤 사람과 팀을 꾸리면 맞다는 게 뭐 그 사람이 믿든 말든 생각할 기회를 엄청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네. 막 이 글을 보니까 저희부터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그건 뭐 일리가 정말 있는 얘기인데 이제 그 제가 항상 그 오는 분들한테 내방객들한테 그 궁합들을 많이 보러 오잖아요. 근데 꼭 혼자 오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는 거죠. 그렇죠. 몰래 물어보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궁합을 물어보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실은 확실히 없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안 좋다 그러면 이제 판을 깰라 그러는 거지. 판을 깰라 그러는 건데 제가 그러지 마라. 제가 오는 내방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궁합을 보고 싶으면 둘이 같이 와라. 그래서 네가 가진 단점도 이 사람이 알아야 되고 사실은 이 사람이 가진 장점도 네가 모르는 얘기를 내가 해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의 궁합을 보러 온다 그러면 일단 돌려보내요. 혼자 오면. 그게 제 좀 약간 원칙이거든요. 그게 인간에 대한 예의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궁합을 본다라는 어떤 관점이 사실은 자기만 이득 보려고 하는 못된 심보거든요. 몰래 와가지고 이 남자가 이러니 저러니 뭐 아니면 이 여자가 이러니 저러니.
결국 인간 대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가 사실은 인간관계의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단점을 서로 알고 그것을 접근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거를 직장 내에서 나는 이렇다 저렇다 뭐 또는 또 이런 걸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조직이 있으면 그 뭐 한 20몇 명 전 3명만 있어도 머리가 복잡한데 그렇죠. 3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점이 발생하죠. 예, 정치가 생기는데 이게 참 정말 난감한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대화를 많이 하는 게 너무 내 입장에서 말고 대화를 해서 그래서 제발 좀 궁합 보러 오시는 분들 혼자 오지 마시고 남자친구랑 같이 오시고 여자친구랑 같이 오셔라.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자 일단 우리 작은 빗자루님의 얘기부터 다시 이제 네, 좀 꼼꼼하게 네.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야 갑인년의 정묘월. 야, 야 월지는 또 겁재에 재앙을 낳고 또 갑인일에 갑자시. 네. 아 이거 뭐 어떻게 봐야 전황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전 이제 뭐 전황이나 아니면 이제 뭐 옛날에는 일덕, 뭐 걸록, 걸록격 네. 아니면 네. 곡직. 아마 그 고전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곡직격 뭐 해가지고 곡직격은 뭔가요? 그냥 뭐 목으로만 구성돼 있는 거죠. 아. 예, 곡직 그다음에 화로 많이 구성돼 있는 건 이제 염상. 예, 그리고 이제 물로 많이 구성돼 있는 건 윤화. 그다음에 토로 구성이 돼 있는 건 가세. 뭐 되게 있어 보이네요. 예, 뭐 있어. 근데 이 작은 빗자루님 사주는 이름이 잘 붙을 수 있어요. 되게 멋진 이름들이 걸록격, 뭐 양인격, 뭐 양인격 이게 묘월이니까 양인격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곡직격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주 팔자 전국이 거의 목으로 구성이 돼 있는 네. 과언이 아니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저는 굉장히 좀 다행스럽게 보는 게 여기에 만약에 뭐 금이 하나 있다든지. 네. 아니면 토가 하나가 있었으면 제가 볼 땐 박살이 났습니다. 걔는 둘이. 사주도 완전히 격 자체도 완전 문제가 된 거고요. 그게 있었으면 그 오행에 해당하는 어떤 뭐 건강이랄지 아니면 그렇죠. 아니 그 넘어서서 전체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죠. 건강 문제뿐만. 그래서 이 사주는 오히려 그 금이나 토가 사주에 그냥 이렇게 없어주는 게 사주의 전체적인 격을 그릇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곡직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게 한 길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집념을 가지는 것들을 그러니까 유연하지 못한 거죠, 사실은. 울고든 건. 아, 울고든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여기 얘기 쭉 들어보니까 네. 당신 회사도 아니지만 네. 여러 명이서 이렇게 몇 명이서 키워와서 애정이 있고 네. 또 부의 상징이라는 자식도 세 명이나 낳으셨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는 걸 사연에서도 읽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주는 저는 굉장히 깨끗하고 올곧고 바르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알아준다. 그럼 사실은 정치적인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겠죠. 뭐 일부러 안 알아주는 게 아니라 긴 하겠네요. 예. 또 딴에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아니 근데 이건 이분이 지금 특히 강조하시는 거는 이른바 젊은 세대. 지금 이제 43세면은 이제 74년생이면 학번으로 따지면 이제 한 93학번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386 세대 낀 세대예요. 아직까지는 이제 이른바 좀 80년대 386들의 운동권 문화가 잔영이 남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른바 신세대로 이제 이게 들어온 이제 참 요 세대가 애매한 세대입니다. 샌드위치 세대고 근데 이제 지금 아마 이제 25명이나 되니까 이제 20대 30대 막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이 세대도 또 완전 다른 세대죠. 이든 이른바 이제 개인적이거나 우박사 즉 개정만 하면 88만 원 세대들이란 말이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이 세대들이 이제 이 작은 빗자루를 보기에는 이제 굉장히 교조적인 세대로 볼 수 있고, 정말 아직도 왜 그러세요? 뭐 이제 이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뭐 네. 그렇게 하세요. 총 보일 수 있거든요. 아. 신입이 보기엔 꼰대로 보일 수도 있고. 아 꼰대죠. 아, 꼰대요. 아,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네. 네. 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특히 작은 빗자루님은 특히 그렇게 보이실 가능성이 훨씬 높다. 높죠. 아. 네. 아, 기운 자체. 예, 네. 목에 간목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거는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얘기해도 선생님처럼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젊은 요즘 세대들은 이렇게 누군가 자기를 가르치려고 하는 일단 그 애티튜드를 참지 못해요. 그 내용을 아무리 인정해도 그러니까 이런 수직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 내려꽂히는 것을 절대 참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나무라는 거는 나무의 기운이라는 건 굉장히 사실은 수직 운동의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서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이 서열이 있습니다. 거기다 여섯 개 신이. 그 특히나 갑목의 경우에 더 더 강하죠. 강하죠. 을목은 또 하는 목이라도 사실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오히려 을목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기 거를 은폐할 수도 있고요. 속일 수도 있고요. 자기 감정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갑목은 맞박에 갑목 싫은 거 싫다. 어떤 경우에도 드러나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갈등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 갑목은 또 이렇게 어쨌든 타고 태어난 어떤 계절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다 자기를 향해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거대하게 정말 숲을 이루고 있는 형국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표현할 때는 갑목이 두 개 있으면 갑갑한 사람이다. 세 개가 있으면 갑갑하진 않아요. 그건 또 어떻게 그게 이제 느낌을 어떤 형태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원래 리더 둘은 같은 방에 못 있어요. 근데 리더가 셋이 모이면 어쨌든 타협을 하면서 살아요. 그 봐, 미영소. 도저히 절대 연합국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이게 세 나라니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을을은 엮이는 걸라고 보는데 을이 세 개가 모이면 목토까지 복덕수기로 이제 좋은 어떤 형태의 사주로 분류가 되는 게 목들은 항상 좀 홀수계 쪽으로 존재하면 어쨌든 이분이 갑목이지만 타협할 줄 아는 면모도 동시에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가 이 안에 분명히 처음에 시작할 때 세 명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이 뉘앙스가 아, 이 사람 사주하고 너무 잘 맞는데 지금 이 관계에서 뭔가 자기가 이제 컸잖아요. 리더가 되어야 되는 어떤 아까 여기 보시면 장자리에 올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분은 장은 맞긴 하다 이거죠. 근데 자기 혼자 장이 아니라 세 명이 같이 장이 돼야 되는 그 뭐 트로이카라고 그러나요? 뭐 세 명 이렇게 돼서 같이 끌고 갈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리더적 형국과 그 소위 말하면 군인 정신 뭐 예를 들어서 양인이라는 거 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에 속하는데 그걸 나 혼자 자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중압감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세 사람이 항상 해결했던 문제를 세 사람이 같이 의논하고 그래서 이 경우는 제가 조언을 드릴 부분이 뭐냐면 아랫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원래 나하고 같이 움직였던 이 사람들하고 다시 더 대화를 모색하고 그 방안을 찾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그렇다고 해서 아랫사람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원래 나하고 처음에 인연을 맺어서 이 조직을 이끌어 갔던 사람들 셋이 원탁회의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조직을 이끌어 갈지에 대해서 다시 거기부터 사실은 출발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거든요. 뭔가 근데 이분 성향상 그렇기도 참 되게 힘들 것 같기도 하네요. 뭔가 그 오랫동안 같이 일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이렇게 뭐 조직 생활이 모두 그렇듯이 알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이제 그 원래 알던 또는 처음에 이끌었던 그 세력들하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협력을 해야 되는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아래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너무
얘들을 내가 어떻게 하지 막 하는 생각을 가지면 오히려 그 문제가 잘 안 풀리실 것 같아요. 사주적으로는. 여기에 신참 문제도 있고 또 뭐 주변의 시선까지 지금. 그러니까 네, 신참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문제들이라고 지금 좀 네. 말씀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또 감목은 어쩔 수 없이 네. 아까 병화랑 또 다르게 네. 참 남의 이목을 중요시 여기죠. 네. 아, 그러니까 병화는요. 병화는 다시 말해서 사랑과 인기를 담아낸 네, 거고요. 네, 네. 감목은 명예를 담아낸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자기가 리드가 되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리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놈은 네. 불만이 있고 은놈은 네. 뭐 훌륭한 사람이라 칭찬을 하고 네. 어떤 사람은 뭐 쏘쏘라고 하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감목이 리드가 되면 좀 곤란한 점이 어떤 부분이냐면 네. 자기를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밑에 사람들을 에 대해서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하극상처럼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명예가 손상이 같다고 느끼는 거예요. 프라이드에 그냥 프라이드에 금이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생각에 집착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저 새끼는 악의를 가지고 있다. 또 더 나아가면 저 새끼는 해당 분자다. 이러면서 자기 정당성을 부여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감목은 큰 조직의 리더가 되기 힘들다라는 뜻이 또 이런 그 얘기가 이제 들었거든요. 사실은 작은 조직에 때는 감목은 굉장히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목은 훌륭한 리더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인간적이고 따뜻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이라는 건 금과 달리 이 일보다는 사람의 프레임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일에 조금 더디게 되더라도 일단 사람을 먼저 챙기고 가려는 게 인계 목의 이 측은지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은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예를 봤을듯이 너무 강한 금. 그렇죠. 뭐 누가 뭐 몇 명 희생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 중요한 거는 공기 내에 납품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이제 현대 건설 때부터 다져진 딱 자기한테 자기의 그 명식의 기운에 너무 딱 맞는 스타일이거든. 자 임기 내에 4대 건국사 해야 돼. 그럼 그 말고는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 여론조사가 70%가 반대 뭐 관심 없어요. 그런 명예 따위는 그런 명예 따위는 관심 없어. 씹으라 그래. 일단 납품. 일단 납품. 완성. 완성. 그리고 다 내 친구들끼리. 이게 금의 의리거든. 동지상고 다 모여. 그리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50년 뒤에 두고 봐라. 역사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 실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걔는. 그래서 내가 이명박은 진짜 확신범이라니까. 사주적으로도 확신범이고 그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명박은 아마 역대 인류의 모든 정치적 중에서 최초로 대통령 그러니까 최고 통치자의 자리를 비즈니스 모델로 생각한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한 최초의 그 정치가 다. 이 프레임에 대입을 하면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이 딱 그대로 맞았다고. 다 이해가 돼요. 이명박은 정치적 논평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데 이게 사주도 그렇다고 하니까 되게 절묘하네요.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금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무른 리드일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자신의 조직원으로부터 명예를 손상당하는 것을 지극히 두려워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막 거의 전황스럽게 목이 강하면 오히려 그 목의 성격이 발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좀 굉장히 의외로 마치 금의 모습을 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분이 제일제. 굉장히 그래서 저는 일단 1차적으로는 그 지산 선생님 말에 저도 똑같이 동의하는데 이런 분들이 성급하게 자기하고 세대적인 어떤 눈높이도 맞지 않고 생각이나 감각이 다른 젊은 세대한테 너무 성급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미 상처를 좀 입으신 거예요? 위험해요. 절대 좋게 끝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기가 없어도 100% 순위로 출발했다 해도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먼저 자기의 같은 세대 정말 힘들게 이 조직을
10년이 넘도록 일고 네, 네.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손잡고 우리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네. 어떻게 이것을 그 먼저 이 첫 번째 이른바 고참 세대가 네. 단합을 하고, 단합을 하고 네. 우리가 정말 희생해야 될 것은 뭐고 네. 뭐 지켜야 될 것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를 그 네. 만들어내야 돼요. 네. 이 부분부터 생각이 다 다르고 있다. 이러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조직의 선으로 네. 가는 겁니다. 네.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타이밍이 썩 좋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참 이건 정말 힘들게 이거는 정말 이런 전황의 극심각만이 가능한 힘으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사실 네. 네. 대운의 흐름 때문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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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지금이 특히 이 재관 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신미에서 이 미토, 네. 이 토를 좀 주목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묘한 네. 지금 이제 이분이 이제 여기를 이제 서서히 이제 진입하고 있는 지금 네. 이제 토기운을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차원인데, 이게 미토 같지만 이게 이제 월지 묘목하고 합을 해가지고 네. 목의 기운으로 바뀌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모의원을 받겠다는 얘기는 이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유력한 지금 카드를 하나 네. 지금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전황이라고 본다면 이 목이 이분에게는 용신이게 되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다음이 임신대운이니까 또 목이거든요. 정임 한 목이 되어서. 그러면 이제 또 그 신금은 그 신자 반합이 자신 반합이 되어서 네, 또 네. 희신이 됩니다. 네. 그다음 또 개수가 와요. 네. 개수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정계충이 돼가지고. 네. 하지만 그래도 개수가 오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리듬이 20년 앞으로의 20년이 네. 드디어 이분이 자신의 사실 뜻을 펼칠 수 있는 드디어 굉장히 중요한 지금 단계에 돌입했다라는 네. 거예요. 여태까지 대운보다는 훨씬 그렇죠. 예. 굉장히 네. 지금 이 대목에 있어서는 네. 이 정제의 기운을 잘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제는 뭐냐면 관계에 있어서 좁고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의 지지를 받겠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건 있을 수도 없고 네.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갈등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조직이고요, 어떤 정당이고요, 어떤 회사관에 개꼴이 3년 묵은 그 땅에 박아둔다고 전부 용꼴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십몇 년을 고생했다. 했다고 해서 그 조직이 굉장히 막 서로 화합이 좋고 뭐 그 아니거든요. 이 좋은 조직이 된다는 건요, 매 순간순간 처절한 투쟁의 결과들입니다. 그 긴장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 선의지로 흐를 때, 그럴 때 이제 정말 조직이 약간 짜잔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선순환되는 조직으로 가는 거고 네. 그런 에너지가 사라질 때 조직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뭐 100년 기업 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방에 무너지는 건데 저는 진짜 묘목이 걸립니다. 이분한테는. 이분한테는 진짜 묘목, 이 월지 묘목이 이게 좀 걸립니다. 왜 걸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묘목이 말을 하게 될 때는 어떤 거냐면 내가 오르니까 다른 야 니들은 내 말을 따라야 된다라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다면 이 나머지 간목들이 다 소용없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바로 그 목에 지금 위태로운 너무 많아서 위태로운 하지만 자신에게 제일 중요한 이 목의 근원적인 정신을 다시 찾는 겁니다. 일보다는 사람. 네. 이런 쪽 일 매출 만약에 이게 사업이라면 매출 성과를 포기하더라도 약간 고 박완서 선생의 그 표현대로 하자면 5년 만기 적금을 7년 만에 타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이라도 더 사람을
사람에 대한 배려를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에 투자해야 아, 사람에 투자하고 참을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시간을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어요. 아, 그 이후에 올 대응이. 예. 근데 만약에 이 목의 성격을 못 쓴다. 네. 못 쓰고 이 오히려 그 반대의 기운을 흘러간다. 왜 그 가능성도 크거든요.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 네네. 이렇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좀 전황의 특징은 몰빵이라는 성격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인 그래프의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대박 아니면 쪽박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그런 그 양상을 그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요 지금 마지막으로 제 생각에 이분이 작은 빗자루님이 그 가지고 있는 특히 이 조직 내에서 이제 사실 알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 거에 대한 그 조직 내에서의 관점은요. 이것을 인간적인 문제로만 인간의 프레임을 우선시해야 돼. 인간적으로만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조금 더 설명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걸 조직 안에서의 구조의 문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NGO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100억대 사업을 합니다. 규모가. NGO인데. 그러면 후보가 엄청 좁혀지지만.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을 하는 NGO예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막 그 이른바 여기도 갈등이 뭐냐. 이제 이른바 운동권 출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직장 다니다가 정말 나 월급보다는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싶다. 이런 이제 막 뭐 대기업 다니다 온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전문적인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잘 융합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죠? 느낌이 오네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게 왜냐하면 기질도 다르고 출신성도 다르고 이 사람 이면 견제 심리도 있고 그다음에 세대 간에도 다른 문제도 있고 게다가 또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모였으니 대기업을 포기할 정도로 그러면 이 양쪽 다 만만치 않은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통상적으로 이래서 대기업 출신들이 직급이 낮아요. 이 조직에서 신참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급 주로 간사입니다. 간사. 경력은 있으나. 경력은 있으나 간사야. 날고기다 왔는데. 날고기다 왔어도 간사야. 여기서는 신참이니까. 그러면 이제 뭐 활동비 월급 80만 원 좀 받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간사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비록 간사지만 이게 뭐 무슨 뭐 국장 이런 사람들 너 아무 무능해. 너 해봤어? 너무 무능하고 전문성이 너무 없어. 그렇죠. 게다가 엄청 그 조직을 보다가 온 사람들이면 조직 그것도 더 잘 보이겠죠. 그렇죠. 더 잘 보이죠. 이게 참 이때 진짜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럼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 작은 빚자는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이건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마치 우리 어떤 그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가장 아름다운 기업은 노조의 대표자가 그래서 이사회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른바 노동자 그 이른바 경영 참여 제도죠.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되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45년 8월 달에 해방됐을 때 그때 잠깐 시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다 좌빨의 책동이라 그래서 이제 좀 다시 다 원위치 됐지만요. 그런 게 있듯이 이제 제가 아는 어떤 조직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 간사 대표자들을 경영회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충분히 자기들이 그 공식적으로 회사의 이후에 전략을 수립하는데 그 발언하게 하고 반영하게 하고 그 소리를 공식적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참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친해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숙이 우리 노조를 만들까? 저기도 진짜 엄청 지금 막 뭔가 너 느껴져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굉장히 양면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야, 우리 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조직에서는 그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른바 마이너리티 혹은 이제 프레스맨 친참자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 이 경영과 전략 향후에 이 조직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내 의견이 반영되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로지 이윤만의 목적인 조직에서는 힘들죠. 사조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뭐 씨발 이거 뭐 가만히 있어 죽겠는데. 시키는 거 잘해 씨가 똑바로 해 시켜야지. 이 월급 도둑놈들아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지 않은 조직들이라면 아마 작은 빚자는 조직도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진짜 실제로 현실 속에 자신의 회사 혹은 자신의 조직 안에서 실현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구조를 만들어 나갈 때 진정한 목의 리더십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목의 리더십은 또 하나의 굉장히 앞으로 많은 다른 조직들의 이상적인 대안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의 뛰어난 점은 기획력이에요. 만약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이런 방향으로 이 작은 빚자는 조직에 맞는 그런 어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채널에 이게 채널 하나 만든 하나 열어둔다고요. 하나 열어줬어. 그걸로 만족해. 그럼요. 이게 더 욕먹게 됩니다. 안하니만 못한 경우가 많이 생겨요. 청만. 아예 그냥 생성내고 끝났네. 자, 목이 조심해야 돼. 특히 간목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 남녀간에서도 그런데요. 생세입니다. 생세. 아니 말 안 해도 내가 지금 고모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 새를 못 참고 아니 왜 그렇게 선물로 받았으면 왜 뭐 마음에 안 들어? 뭐 좋은 좋다 뭐 그렇게 해야지 해가지고 오히려 긴장상하네요. 긴장상에 딱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게 이제 이 간목의 생성이거든요. 뭔가를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 갑의 입장 있는 사람이 진짜 갑의 사람이 을의 입장 있는 사람인데 일단 배풀었다고 이것을 생성내면 안 돼요. 그럼 안 하니만 못합니다. 이 관계가 오히려 더 깨져요.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해요. 근데 이 간목에 없는 게 인내심이거든. 같이 먹다. 인내심을 가지고 이 채널을 굉장히 여러 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사람 중심의 경영에 의지가 있구나. 우리랑 진짜 같이 가려고 정말 피똥을 싸는구나. 정말 애쓴다. 이런 마음이 서로 교감될 때 사실은 아마 사실은 어떤 사람이요 어떤 한 일을 10년 이상을 한다는 것은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자신의 삶의 어떤 의미나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참 불행한 삶이에요. 지금 이번 13년을 이제 만약 이 조직 하나님만 했다면요 여기서 정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조직의 역사를 위해서 좋은 결과를 좀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또 행복하실 것 같고요. 지금 뭐 자녀분들과 시간을 위해서 뭐 그만두고 나가고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그건 이제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 이분은 어쨌든 앞으로 저는 3년만 버티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3년입니다. 임신 대운으로 넘어가면 여태까지 이 사람이 스스로 해냈던 어떤 일들이 자기에게 이제 좋은 권한으로 돌아올 거고 아까 강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목의 리더십과 화의 리더십, 금의 리더십 또는 토의 리더십, 뭐 수의 리더십들이 다 다르거든요. 목의 리더십이라는 거는 우리가 갑이 어쨌든 1인자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1인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굉장히 크게 주어지는 게 원래 갑이고 또 갑은 혼자 있는 거는 원래 우리 사군자 중에 소나무가 안 끼잖아요. 그 독야청청하니까 지 혼자 잘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대나무는 껴요. 숲을 이룬 거죠. 그래서 같이 숲을 이루어서 선비나 학자 정신, 외유에 강한 어떤 이미지. 이분도 사실 감목인데 이 사주적 느낌이
큰 아름드리 나무 저는 이렇게 느낌이 들지 않고 오히려 대나무 같은 어떤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정말 자기야, 그러니까 나한테 밑에 들어왔어도 나랑 동등하게 대주는 거예요. 얘도 같이 크고 나도 같이 크고 그래서 숲을 이루는 거죠. 그게 바로 숲을 이루는 게 갑이에요. 정말 또 갑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 그 젊음과 목이라는 건 젊음과 어짐 그리고 그것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게 목의 인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아마 이분이 지금 조직을 키워왔는데 처음에 작은 조직에서 이렇게 키웠을 때 그 초심 처음에 어떻게 했던가 처음에 가버리는 처음을 생각해야 돼. 왜 처음에 내가 출발했던가 그래서 그거를 뭐 생각하시면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쉽게 답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룬 것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내가 왜 가정을 이루려고 했던가 그래서 왜 아이는 세 명이나 낳나 그 처음 생각을 다시 되돌아서 생각해보면 저는 다시 이 사람이 인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나 숲을 이루려고 했었지. 내가 꼭 장이 되는 어떤 의미보다는 그런 어떤 것들을 가져가시면 젊은 친구들하고 소통하고 이러는데도 사실은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봐요. 지금 고민의 포커싱에 좀 약간 빗나가 있는데 그걸 다시 처음에 시작했던 때를 돌려보고 숲을 이루려고 했던 그 초심을 이제 기억해내시면 정말 간단히. 그래서 이제 뭐 소위 말하면 그거죠. 나도 갑이지만 너도 갑이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 다 같은 우두머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건데 우리 국회에 가보면 뭐 다 그 사람들 우두머리는 아니지만 그 갑들이 쫙 질비하잖아요. 예. 사실은 자기네들끼리 겉으로 보기엔 치고받고 싸우는 것 같아도 아 약간 너무 심했어 그러면서 밥 먹으러 또 나가서 자기네들끼리 맞아. 술 먹고 막 이러잖아요. 또 또, 예. 싸우나 가서. 예, 예. 싸우나 가서. 아니, 아니 가서 선배님, 또 떼시바고 그래. 내가 아무리 야당해도. 떼시면 예. 예, 그게 돼야 돼요 이분도. 예. 너도 갑이고 나도 갑이고 넌 신참이 아니라 너도 앞으로 갑이 될 사람이고 그래서 같이 숲을 이루는 거죠. 예, 그 마음을 가져가시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예. 이분 고민은 조직 내에서 뭔가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분 사주에 대한 얘기인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카리스마 있게 다 무시하고 당신이 따라와? 밀고 가는 안 따라가는 애들 잘라버리고 따라오는 사람만 해라. 그게 이제 금들이거든요. 그렇게 조언을 드리는데 이분은 그게 잘 안 어울리죠.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김어준 총수님 사주를 올려놓고 이런 비슷한 사연을 그건 너무 잖아. 너무 속설다 보인다고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전혀 효력이 없어. 이것들이 이제는 이런 사주를 통해서 이런 불만을 토로해. 아니 저희 사장님은 훌륭한 분입니다. 예. 예, 저는 뭐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한 10년 봤는데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빗자루님이 앞으로 3년간만 이 고민을 하시면 그리고 원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은 고민이 없으면 안 돼요. 고민이 있어야 이 사람이 발전하는 거니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것조차도 되게 긍정적인 어떤 아니야 이분이 지금 뭐 철없이 고민도 없고 책임을 질 만한 어떤 그런 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망조가 든 거예요. 사주는 어떤 역할론이거든요. 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뭐 아까 이명박 대통령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분 너무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데 그 사람은 사주답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사주에 맞게 뭐라 할 수 없네요. 자기 팔자 그런데 네. 그 이분도 팔자대로 불로 녹여버려. 네. 네. 인을. 근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 사주는 그게 떠도는 게 진실일지 모르겠지만 사주에 금인데 또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불이 와도 능히 그것을 이제 제어하는 영국으로 가버리니까 그 4대강 제가 볼 때는 괜히 판 거 아니에요. 네, 분명히 누군가의 조언을 들었을 거예요. 강원 선생님도 일전에 한번 말씀해 주셨거든요. 물을 가지고 자꾸 이 장난을 쳐야 촛불의 소리를 듣지 않고 물 갖고 자꾸 아니 정말 사주적으로 그래요. 이분도 사주적인 의미에서는 이분이 가지는 어떤 책임감 그것을 항상 가지고 가야 이분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 애를 셋을 낳으신 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책임 있는 데는 파이팅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얘기가 나는데 뭐 사주대로 산 거에 대해서는 불만 없습니다만 한필 대통령을 한 거는 조금 불만입니다.
라디오 좌파 명리에 당신의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02-771-7707로 문의만 해주세요. 내선번호 1번을 누르고 라디오 좌파 명리의 광고 담당자를 찾아주세요. 딴지그룹에서 당신의 광고를 방송에 꽂아드립니다. 딴지.mastergolbangi@gmail.com으로 이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우주에서도 듣는 명리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일, 이제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그러니까 두 번째 사연 들어가기 전에 네. 다시 한번 또 광고를 아 광고가 또 있나요? 네 저희가 네. 아... 오늘은 무슨 광고일지 두근두근하네요. 네. 그거 혹시 그거 아니에요? 뭐 1588 뭐 이거 아니에요? 몇 번이라고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네, 네. 어, 원광대 디지털 대학에서 2학기 신편입생 2차 모집을 우리 다시 학교에서 예,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뭐 지원을 하시고 네. 또 입학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청취자분들 네. 중에서도 그렇고 아, 예. 예, 되게 반가웠었는데요. 네. 7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네. 예, 다 추가 모집을 한다고 해요. 아, 제 일기반 제자 중에서도 이제 신청을 했더라고. 네. 그리고 네. 오늘 저희 내가 못 믿은 거지 이제 이것들이 아니, 다채롭게 세상이니까. 예. 네. 예.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물론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뭐 놓치신 분들 그리고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원광 디지털 대학 동양학과에 대해서 좀 자랑을 뽐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아마 입학하시면 네. 가을에 한 10월달, 11월달 정도가 되면 그 해외 풍수답사를 아마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건데 아, 네. 뭐 가격도 저렴하게 하고 또 교수님들하고 이제 풍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해외로 그것만 가면 따라가면 안 되나요? 예? 아, 그거 따라가셔도 됩니다. 청강. 예, 예, 예. 뭐 청강으로 이제 뭐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 2학기부터 이제 편입생 모집 중 이렇게 됐는데 얼마 전에 우리 명리의 박정용 교수님 네. 하고 저는 이제 수시로 자주 통화를 해요. 근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왜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여기 그서 광고를 하고 나서 네. 어, 거의 지금 학교 내에서 네. 그 1위가 됐대요. 어, 인기학과가 되셨나요? 네. 원래는 막 1, 2위를 다퉜거든요. 한방건강학과라는 학과가 아. 있는데 거기하고 1, 2위를 다퉜는데 네. 그냥 유례 없이 정말 이렇게 쫙 어. 올라갔대요. 그래서 좋네요. 네, 참고로 이 방송이 딴지 라디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방송입니다. 네, 아, 그래서 뭐 네. 아마 연말에도 또 뭐 이런 광고라는 이거 준비를 또 하실 예정이신가 보죠. 그럼 좀 더 이 동양학과의 특색에 대해서 마침 궁금해졌구나. 아, 네. 말씀드렸지만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명리 상담사나 또 명리 지도사, 생활풍수사, 네. 전문풍수사 등의 네. 그 직업 능력 개발원이죠. 거기에 등록된 민간 자격증이 이제 주어지는데 네. 그거보다도 제 경험상은 네. 첫 번째로는 일단 커리큘럼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렴한 가격에 네. 또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네. 강의를 듣고 네. 또 사이버라고 해서 질문을 안 하거나 오프라인 이게 없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다양한 오프라인 모임들이 있어요. 학교 캠퍼스가 있기 때문에 구로에 그럼 구로에 이제 강의실 같은 데서 모여서 거기서 또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서 저도 사이버대를 처음 들어가봤을 때 아, 이렇게 커뮤니티가 활성화돼 있나 그래서 정말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더 배우고 싶은 분들은 일요일 날 뭐 한 4, 50명씩 동아리가 모여가지고 그 교수님들이 직접 와서 또 보강도 해주시고 또 청대 명리학서부터 쭉 출발해서 어떤 명리학의 역사나 또 고전적인 것들 뭐 그리고 이런 어떤 것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거든요. 어 명리뿐만 아니라 풍수도 어, 정말 뭐 답사 풍수는 사실은 현장이거든요. 근데 사이버대에서 무슨 현장 답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정말 많이 다녀요. 교수님들이 수시로 번개를 하고 교수님들이 직접 인솔을 해서 전국 어디든 갑니다. 그리고 1년에 한 4번 정도 큰 행사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이제 풍수 답사를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행사를 진행하고 하기 때문에 풍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정말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어요. 그게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딴지의 네. 장점이라면 수많은
괴짜를 볼 수 있는 게 네, 장점인데 네, 네. 물론 제 왼쪽에도 앉아 있습니다만 이렇게 저는 사주나 풍수를 잘 모르지만 네. 그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막 어느 정도 이렇게 삶을 네. 살아내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네. 분들이 결국 여기 관심을 가지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가면 지금 네. 재밌는 친구들이 엄청 많이 생길 것 같은 네,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직업군들이 정말 다양하세요. 그러니까 늘 느끼는 거지만 명리 공부는 혼자에서는 네, 안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제가 이제 무슨 고민 있거나 이러면 그 학교 커뮤니티 내에서 뭐 관에 계신 분들도 많고요. 네. 뭐 경찰서부터 아, 예. 형사서부터 쭉 정말 많아요. 예. 그 저랑 작년에 대만 답사 갔을 때는 저는 제 옆에 이제 인천 서에 있는 형사분하고 아, 저하고 둘이서 이제 예. 저한테 막 취조하듯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인천 서면은 어디지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하여튼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분들이 워낙에 많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꼭 사주뿐만 아니라 네. 세상을 바라보는 시 그리고 한번 딱 들어가면 전국구가 돼요. 네. 뭐 제주도 분들도 여러 분 계셔가지고 제가 제주도도 여행도 가고 그러면 도움도 많이 받고 커뮤니티 형성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이번 광고를 위해서 네. 직접 홈페이지 한번 또 다시 한번 가봤어요. 네. 그랬더니 흥미로운 것이 상담 전화가 해외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사이버 대학이다 보니까 디지털 그렇죠. 대학이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예. 해외에서도 강의를 들으실 수 있잖아요. 물론 오프라인 참여가 뭐 이렇게 늘 활발히 참여하실 수는 없겠으나 어쨌건 해외에서도 수강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해외 전화번호 오늘 같이 알려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입학 특전들이 좀 있길래 좀 가지고 와봤거든요. 오프라인 대학 대비 3분의 1 수준의 등록금이시고요. 입학생의 80% 이상이 장학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시고요. 네. 뭐 원광대 도서관 병원 할인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하시고 좋은 혜택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원광대학교 그 학생들하고 혜택이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버대지만 뭐 스마트 기기로 얼마든지 출퇴근하면서 딱 귀에다 꽂고 우리 강원 선생님 방송 듣듯이 네네. 저는 강원 선생님 방송 딱 올라오면 지하철 타고 가면서 이렇게 꽂고 네. 이제 저도 항상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저도 실제로 그 꽂고 동영상 보면서 출근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니까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상담 전화 몇 번이라고요? 아, 마침 제 눈앞에 있어서 읽어드리는데 1588-2854 몇 번이라고요? 1588-2854 네, 해외 전화는 네. 070-7730-0010입니다. 네. 아, 예. 사이트 한번 가보시면 네. 좀 더 많은 정보들을 네. 세세하게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 만족하실랑가 모르겠네. 아니 완전 만족하고 있대요 이 광고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연 하나만 다루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두 번째 사연은 읽어드리기 전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약간 취중에 작성하신 글이라고 고백을 하신 글이에요. 취중 진담이라고 또. 네. 저희가 또 취중에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죽돌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닉네임이 화려하십니다. 네. 폭탄 선언 리더. 오. 제목 좌파명리 청취자 유감. 네. 인간의 이익을 다루는 학문에 좌파를 붙이신 그 기계에 보란듯이 여름 초파리 마냥 달라드는 인간의 욕심에 오늘도 실망하고 있습니다. 강원사부처럼 최고 대학을 나와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파업 전야 등 노동 영화를 찍으며 그의 신념을 실천하다가 음악 평론가의 길을 살면서도 인디 음악 발전을 위한 그의 노력 그리고 생사를 넘나드는 투병에서 느끼듯이 여기 사연 쓰시는 분들의 절절함보다도 더 아픔이 있겠습니다. 모든 사도 대중의 명리학자화를 꿈꾸시며 이 강의를 연 것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를 설계하는 것에 뜻을 두신 것으로 보이나 클럽 색을들은 솔직히 사주 카페에서나 보듯 일신영달을 위한 고백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거의 자기 자랑 수준의 걱정거리에 지금도 잘 살지만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 지금도 훌륭한 자식을 어떻게 하면 위인으로 만들까 하는 그런 배부른 고민들이 주류입니다. 공부를 하겠다거나 명리학 토론의 장이 아닌 무슨 개인 상담소처럼 딴지일보 내에 있는 좌파 명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 좀 황당합니다.
지금 20대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말은 돌리지만 돈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세뇌시키는 동안에 세상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왔습니다. 대운표를 보세요. 몇 세까지 나와 있습니까? 지식인이라면 개인의 영달은 명리 공부에서 자기 자신이 깨우치고 지금 코너에 몰려있는 세대와 같이 잘 살 수 있는 수행의 명리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운표를 보세요. 저는 딱 반 남았네요. 거기 몇 퍼센트 채울 수 있을까요? 좌파 명리학의 본분을 잃지 마시고 낯선 PD에게 딴지나 거는 저열함을 보여주지 마시고 좀 진정한 어려움이 있거나 저처럼 46세에 인디 음악을 한다거나 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연을 듣기 원합니다. 제 의견이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마디는 해야겠기에 술김에 적습니다. 여튼 문장력에 괜한 상처 입으시는 분들 없길 바라며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사부님 건강하시길. 제가 이걸 새벽에 읽고 진짜 울 뻔했어요. 이게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좀 약간 상담 위주로 기울었다는 거를 좀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렇게 제가 먼저 좀 반성을 해야겠습니다. 아, 네. 좀 꼬집어 주시니까 아프기도 했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해서 그리고 추천도 실제로 많이 받으셨고요.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뭐 다소 격한 표현이 있긴 하지만 이 그 전달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절절히 느껴져서 앞으로 저희 방송 만드는 데도 참고하고 그리고 클럽 게시판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더 저희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 질문들을 남겨주시면 저희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관련해서 좀 약간 언급해 주실까요? 아니 뭐 저도 이렇게 참 막상 이렇게 이 폭탄스러운 리더님 네. 네. 예, 그 말을 들으니까 뭐 좀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입니다. 우시나요? 사실 제가 이제 뭐 또 이 얘기를 또 주저리 또 한참 얘기해야 되지만 네. 맞습니다. 그 이 폭스러운 리더님의 말처럼 네. 제가 명리학 강의를 연 것도 책을 쓰게 된 것도 일단 명리학이라는 게 어떤 그런 그 정말 나 혼자 잘 살자는 네. 어떤 이런 그런 기복 신앙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참 저 우주처럼 존엄하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데 정말 정말 소중한 어떤 인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네. 그런 가장 초보적인 그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거든요. 그 앞서 그 저기 작은 빗자루님한테 드렸던 말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초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네. 예, 또 그런 것에 부응하는 또 그런 또 내용과 프로그램 포맷들을 네.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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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훈훈하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게 이분 술김에 글을 이렇게 잘 쓰시네. 그러시니까. 예. 여기서 가장 격한 표현은 마지막 문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강원 사부님 건강하시고. 네. 네. 딴지 라디오 철공소 코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뜬금없나요? 네. 딴지라디오 강원 라디오 좌파명리 클럽 게시판에 게시글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연이 소개되신 작은 빗자루님 그리고 감사한 폭탄 선언 리더님께 화염표랑 치어칫솔 세트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 남겨주신 아이디로 쪽지를 드릴 테니까요. 꼭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약간 뭐랄까 겸손한 네. 마음으로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녹음 꽤 길어졌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